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면 FDA 결과가 이제 나오죠. 공식적으로는 그렇다. 그런데 빨리 나온다 그러면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그냥 이 정석대로 FM대로 날짜 꽉 채워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나온다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죠. 자, 그런데 언제 갑자기 나와버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근데 편안하게 그냥 결과가 좋을 거다라고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주에 나오겠지 뭐. 이렇게 자신감을 좀 가지고 좀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어차피 주가가 좀 내려가든 올라가든 안팔 거죠. FD 허가 이제 6일 남았는데, 자, 지금까지 투자를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이라면 아마 지금은 뭐 주가가 좀 이리 내리고 오르고 하는 데 있어서 뭐 기분은 좋고 나쁘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할 생각은 아마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과는 봐야지, 패는 까봐야지, 요런 지금 상황이죠. 왜? 99%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가 뭐 워낙에 좋으니까, 그거를 뭐 믿는 게 가장 현명하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회사를 믿는 게 현명하겠다. 자, 지금 이 HAB에서는 8월 달에, 9월로 지금 잡아놨지만, 8월 달에 진입을 본격하기 위해서 아주 쟁걸음을 보이고 있는데, 마케팅 인원을 아주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진영 회장께서는 거의 100% 자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00% 자신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허가 어차피 날 거야, 날 거니까, 지금 미리 허가 났다 생각하고, 다 돈을 투자하고 사람 뽑고 다 미리 준비해놔. 허가가 딴다면은 9월 달인데, 더 빨리 진입시키자, 더 빨리. 이러면 8월 달에 미국 시장 본격적으로 진입해서 빠르게 수익을 만들어내자. 지금 그렇게 자신하고 있죠. 아주 강력한 자신감을 보이겠다. 허가 난다는 얘기죠. 허가 난다는 얘기. 근데 진영 회장도 모릅니다, 이거는. 모르지만 지금 모든 정황을 봤을 때 허가 난다, 이게 안 나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누가 봐도 그런 자신감을 가질 만하다. 다음 주에 리복 함유 FDA 허가 여부가 나온다. 상용화 속도, 이러면 8월 중순 아주 한달 정도 더 앞당겨 버리겠다. 한 2주 정도 앞당겨 버리겠다. 현재의 마케팅 인력을 확충을 하고 있죠. 중국 항서 제약과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미중 갈등 영향은 없습니다. 없다, 없다라고 할수 있다. 지금 뭐 중국 약 단독으로도 다 허가를 받기 때문에, HAB 간암 치료 리보세라는 FDA 허가 결정 시한이 한주 앞으로 다가왔고, 회사는 무리 없이 품목 허가 받을 것으로 보고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 위한 준비 속도 내고 있다. 자, 이거는 신경 쓰지 마라. 일단 우리는 반발짝 한 발짝 더 앞서 나가겠다, 이런 거죠. 상용화 시점 앞당겨서 준비의 속도를 내고 있고, 자, 캄릴레이즈마 병용 결정 시한이 16일이죠, 16일. 이러면 이번 주고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최종 허가 여부가 100% 무조건 나옵니다. 회사 내부의 승인을 확신하고 빠른 시장 진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자, 당초 9월 초 판매 개시가 목표였지만 이 시기를 8월 중순으로 앞당기기 위해서 마케팅 인력을 대폭 확대했죠. 자, 대폭 확대시키고, 회사는 미국을 7개 권역, 59개 구역으로 세분화해서 주요 암센터 및 전문의들의 대상으로 이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했고, 광고 시안은 물론 상표명 등록도 마쳤다. 현재 60명의 인력들이 처방의 대상, 사전 영업을 진행 중이다. 자, 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바이오텍들도 통상 항암제 한 개의 품목당 50에서 70명의 영업 인력을 구축을 한다. 특히 항암제는 모든 병원에서 지급하는 의품이 아니기 때문에 60명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각 주에는 메인 클리닉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고, 자, FDA 최종 허가는 FDA 가는 거죠. FDA 가는 거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좋은 결과 나올 거다라고 그냥 뭐 확신을 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론칭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한발 앞서 나가겠다라는 거죠. 허가 후에 판매까지 밟아야 할 절차가 많지만, 큰 이슈가 없으면 8월 중순쯤에서 말쯤이면 론칭을 할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결과가 고무적이고 앞선 FDA 두 차례 미팅에서 별다른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품목 허가를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대 최장 OS를 기록을 했죠. 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가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지인 란셋에 실렸고, 아바스틴 등 기존 항암제 같은 경우에 간암 1차 치료에서 환자의 간 기능이나 위장관 출혈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반면 리보캄렐은 간 기능 정도에 상관없이 OS, PFS 일관된 치료과를 입증했고 위장관 출혈 문제도 없는 상황이죠. 자, 이런 지금 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HLB 진영회장께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목표와 이 상황은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죠.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27년도에 영업이익과 매출 다 2조 넘길 거다. 29년도에는 3조 이상 매출과 2조 7천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다. 자,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허가가 날 거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상황에 지금 HB 그룹은 주가가 좀 오늘 밀리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HB 그룹주들은 계속 밀리고 있죠.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이지만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HB는 FDA 허가가 나고 안 나고 이 결과가 이제 이르면 이번 주고 늦으면 다음 주인데 6일 남았습니다. 6일. 6일 남았고, 이건 FDA 허가가 이제 나게 된다면 지금 이 HLB의 기업의 가치는 그야말로 떡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떡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왜 이렇게 하락하는데 라고 본다면 하락할 만이가 하는 겁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이거 뭐 코스닥 특히 바이오 쪽은 가지고 놉니다. 얘들이 거의 신이죠, 신. 내려가 하면 내려가야 됩니다. 올라가 하면 올라가야 되고.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지금 HLB가 시장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HLB가 따끈따끈한 엄청난 호재가 지금 바로 나왔다. FDA 허가 승인 났습니다.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 그냥 뭐 매수세가 확 들어서 거래 터트리고 올라가면 그뿐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온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외국인이 좀 매도하고 있죠. 오늘은 계속 매수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계속 매수 방향으로 외국인들 많이 사다가 오늘은 뭐 이렇게 팔아대고 있으니 좀 팔아야 되겠다 하고 프로그램 매도 많지는 않습니다. 27억밖에 안 나오죠. 보통 뭐 100억대, 200억대 나오다가 한 27억 정도 매도가 28억 매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외인 매도가 한 20억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에 거래량도 이제 상당히 낮춘 상황에서 시장 분위기를 좀 따르는 중이다. 뭐이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알테오젠 4%, 삼성전자 6.5%이 정도씩 하락하고 있죠. 이렇게 하락하는 수준으로 보면은 HLB는 이 바이오 쪽의 움직임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진폭을 보면 그렇게 하락이 크게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인 거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진영 회장 이런 강력한 자신감과 데이터와 이런 스탠스를 어떻게 서고 있느냐. 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뭐몇 프로 오르고 내리고 이런 부분보다는 이 HLB가 정말로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퀀텀 점프를 하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느냐, 어마어마한 큰 결정의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뭐 주가 좀 내리면 기분이 좀안 좋을 거고, 오르면 기분이 좋을 거고, 이 정도로 지금 볼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6일 놔두고, 아이고, 나이 주가가 자꾸 내려가니까 난 무서워. 무서운 뭐 팔아야죠, 뭐.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냥 본인의 선택. 아, 이거 지금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거 보니까 FDA 허가 안 날라 보다. 안 날라는가 보다. 이렇게 보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죠. 자, 그런데 진영 회장의 이 스탠스를 보면은
야, 허가는 신경 쓰지 마. 날 거니까. 빨리 사람 더 뽑아가지고 8월 달에 미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그러고 있죠. 정말로 이 진영훈 회장은 추진력의 왕입니다. 추진력의 왕. 아,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아,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버리죠. 이 돈 엄청나게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사람 막 뽑아대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런 이 허가 날 거라는 이 부분에 대한 완벽한 확신이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렇게 미리 준비를 갖다가 못하죠. 이게 페이크다. 허가 안 날 거야, 이놈들아. 아, 내가 또 속여먹은 거야.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뽑아가지고 막 준비 다 하고, 8월달이다. 그리고 이제 결과 나오는 다음 주, 결과 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모든 HLB 계열 다 모아서 전체 회의를 진행한다 그러죠. 자, 그렇게 보면은 허가 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